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제임스 하든이 계약 마지막 시즌 때 옵트인을 선택한 것은 필라델피아 몇몇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필라델피아 구단은 하든에게 팀옵션을 포함한 2년 계약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짧은 계약 기간은 하든에게 전혀 어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와 클리퍼스 간의 하든 트레이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일각에서는 만약 다음 시즌 필라델피아가 2라운드를 넘지 못한다면 데릴 모리가 사임할 것이라 예상하네요. 루카 돈치치가 자신의 재단을 통해 슬로베니아에서 일어난 홍수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 영은 미국 대표팀을 위해 뛰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퀸 스나이더 감독에 대해 굉장히 현명한 감독이며 팀에 많은 것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사람들이 놀랄지도 모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디안젤로 러셀은 오스틴 리브스에게 킬러 본능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사람들이 아마도 그의 피부색 때문에 리브스를 저평가하는 것 같다고도 말했군요. 블레이크 그리핀은 여전히 보스턴과의 재계약에 열려있다고 하네요. 퀸튼 그라임스는 줄리어스 랜들에 대해 그 누구도 그의 터프함에 의문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랜들은 항상 팀을 생각하고 승리를 원하는 선수라고 덧붙였네요. 미국 대표팀이 첫날 미국 셀렉트 팀과의 5대5 연습 경기에선 두 게임 모두 패했지만 둘째 날은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첫날 패배에 대해 스티브 커 감독은 미국 농구의 오랜 전통이라고 언급했네요. 그리스전 덩크 시도우 착지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블라코 찬차르가 MRI 검사 결과 ACL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직 수술 예정일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며 찬차르 선수의 빠른 회복을 바라겠습니다. 캠 존스는 벤 시몬스가 최상의 폼으로 플레이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몬스가 굉장히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말했으며 팀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 기대된다고 밝혔네요. 토니 파커는 만약 파우 가솔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프랑스 대표팀이 한 번 더 금메달을 땄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가솔의 스페인 때문에 프랑스가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었고 이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네요. 리키 루비오는 정신적인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이클 비즐리는 자신이 왜 NBA에 있을 수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네요. 해리 자이스가 최근 올랜도와 워크아웃을 진행했고 다음 주 골스와 워크아웃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샬럿 구단이 가드 RJ 헌터와 계약을 체결했네요. NBA에서 14시즌을 뛰었던 JJ 바레아가 푸에르토리코 리그팀의 감독직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